대표님 해난 우리 그 황금알롱구 배하고 일반 배하고는 아무리 잘 되었다 해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는 내 거는 잘해도 저 벌겋게 말라버리잖아요. 저게 마지막에 오늘 그 2024년 9월 14일인데 네. 저게 병이 온 게 지금 그 입마름병입니까 뭡니까? 네, 입마름병이요. 입마름병이요. 네. 벼 입마름병인데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안 오지 않습니까? 네. 황금을 놓고 한 거는 그 여기서 왔는데 조금 내려오려다 말았잖아요. 아, 여기서 건너오다가요? 예. 예. 여기서. 요 집도 왔을 거인데. 예. 자, 우리 거 보고 계속 약을 쳐주라 그래서 지금 나가 처진빨에 저 요것도 살아나왔어요. 아, 요것도야? 예. 요것도. 그 약 안 쳤는데, 설탕 농법 안 했는데. 예. 그래도 입마름병은 안 했잖아요. 예. 그렇지. 우리 그 황금을 놓고 한 게 그럼 이것은 다섯 번 쳤어요, 약을. 그렇게 이 정도 살아났어요. 아, 일반 농약을? 네. 황금을 놓고 일반 농약 다섯 번 치고, 우리는 농약 세 번밖에 안 치고. 세 번밖에 안 치고. 세 번밖에 안 치고. 그래도, 일반 농사 아무리 잘 됐다 해도 해보면 그 황금을 놓고 만큼 곡수가 안 나죠? 그러죠, 그래. 예. 최고 많이 나는 게 1200평에, 뭐 65개에서 70개. 70개예요. 예. 평균. 예. 70개. 예. 우리는 최고 90개, 95개까지더라고요. 95개까지도요. 예. 그러면 쌀이 나달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나달이. 예. 나달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게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저 콤바인 타자가면 예. 기계가 안 막힐 건데요. 잘 털려요, 이게. 예, 잘 털려요. 이삭이, 싱싱하게 있고, 이삭 줄기가. 예, 싱싱하면 안 맥혀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알이 또 굵으니까, 예. 제품이 잘 돼요. 그러죠. 풍로가 잘 되지. 그렇죠, 풍로가. 예. 풍로가 힘을 안 받고 잘 되고. 예. 그리고 콤바인 이거 한 바퀴 돌면, 전에 전라도 저쪽에 해남에서는 한 바퀴로 못 돌은 적이 있어요. 그러죠. 통백으로. 통백 한나 차려면. 그렇죠. 못 돌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한 바퀴는 돌아요. 그렇죠. 첫 바퀴는. 예. 요즘은 땡크가 커가지고. 예. 지금은 돌아요. 몇 년 전에 그, 예. 저 반쯤 여기 돌아오다가 섣부서. 그 땡크가 타차가 빽빽해서 더 작업을 못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수도 있어요. 예. 일반 우리 요거 황금을 넘기면은 한 바퀴 돌 때, 1200평 한 바퀴 돌 때, 양이 많이 나오죠? 그러죠. 많이 나오죠. 한 백 가차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 재배할 때는, 막 술기 돌아도. 두 바퀴 돌아야 돼. 두 바퀴 돌아야 돼. 예. 그 차이가 많죠. 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양에 우리가 생산량이 비례하는 거죠. 예, 그러죠. 그리고 수확해온 이 벼를 갖다가, 우리가 건조를 해도, 우리가 쭉쟁이. 쭉쟁이가 별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저쪽에 멀리 저 나라도 쪽에, 저 끝에. 예, 예. 그 로켓 미사일 쏘는데. 예, 우주발사. 우주발사. 그쪽에 농가도 이거, 몇 년 차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집에도, 그거 다 말려도. 전에는 톤백으로, 북대기가 몇 푸대 나오는데. 이제 다 해도 한 푸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나가 약을 칼라를 사러 가니까 예 주로 어디다 쓴 거는 그 유자밭에 쓴다 하더라고. 녹동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거 어디다 쓰려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니 너네 설탕 농법으로 해갖고 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나가 지금 3년 차 한 뒤 딴 애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거 고흥의 녹동 농협에 전자합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그쪽에는 유자에 더 관심이 많고. 아, 유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 예, 마늘하고 유자에. 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우리 이쪽에 여기는 포도면인가요? 예. 예, 여기는 논이 더 많습니까? 예, 논이 훨씬 많죠. 여기는 거의 예. 100%가 99%야. 논이야. 예, 농농사가. 예. 그리고 유자는 일부. 유자는 별로 없어요. 유자는 가용용 쓰려고 조금 하지. 예. 여기는 유자 많이. 우리
최선생은 유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최순희 회장님은 네. 유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 그 간척지기 때문에, 재배 농가들이 그 한 농가가 경제 면적이 많다는 거죠. 그러죠. 저 한 사람이 저. 평균. 예. 제일 많이, 여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한 200단지를 심어요. 200단지. 그러면, 200단지면 천, 저 뭐요? 120. 그죠, 저, 한 10개 하면, 10개면. 12,000 평. 예, 100개 만, 하면 120만 평. 240만 평. 예. 240만 평. 아니, 1200, 1000. 1200 평이니까. 1200, 아니, 1000. 100단지 하면, 그. 100단지 하면은, 저. 10개 하면 그 12,000 평. 예. 100개 하면 12만 평. 12만 평. 예. 24만 평. 24만 평. 엄청나네요. 예, 그렇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여기 이동에 예. 송산 산데 그렇게 많이 해요. 24만 평이야. 예, 혼자서. 오. 완전히 기업이다, 그죠? 거기는 기업이죠. 그러면, 자기 혼자 경영해도 직원들이 꽤나 있겠다, 그죠? 직원들, 이제, 외국 애들, 예. 세 명 고정인부 세 있고, 예. 저기 형님은 있고, 예. 자기 있고, 또, 노타리 한 사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예. 한 5명 정도 돼요, 직원이. 아, 총, 5명이 경영할 때, 24만 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엄청나니. 엄청난 규모다. 그, 그러죠. 예. 올해가 그 배가 날이 뜨거워서, 그, 껍질이 두꺼우고, 그, 도정률이 낮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올해 이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 도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어요? 예, 우리는 이제 올라락은 바로 이거. 수매. 예, 종합처리장에 수매를 다 했어요. 수매를 해버리고. 예. 강원도 철원에 하니까, 그, 철원이 지금 올라락을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 예, 거기서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그, 수확량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 여기도 우리가 올라가니까 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나도 한 지금 최선생은 엊그저께 빚는데 한 80개 나왔다 하더라고. 아, 한 단지에. 예, 1200평에. 예, 오늘 한 90개 썩도 나왔어요. 아, 1200평에 40, 1200평에 40kg 90개. 예. 40kg, 90kg 상당히 많이 난 겁니다.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 났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할 때, 600평에 그 최고 52개까지 만들었거든요. 600평에 52개.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온 수도 있어요. 예, 52개에서 54개까지도 했거든요. 600평에. 그렇게 1200평인 것 같으면, 약 8개 정도가 최고 만들었어요. 아니, 여기도 100개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했을 때, 이거 벼농사 과거 했을 때, 최고 많이 나올 때 600평에 54개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올해 나는 지금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저, 가물어 가지고 더, 뜨거워 갖고 벼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줄더라고요. 그렇죠. 예. 황금을 놓고 하면 안 줄죠. 그런데 여기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준 거 있는가요? 뭐시요? 여기 논에다가 뭐 다른 거. 아, 다른 거 더 안 했어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뭐, 골드, 야, 골드 칼라. 이삭비로는 셰퍼 했어요. 한 단지. 셰퍼. 18-20kg짜리 예, 셰퍼. 18-18이야. 예. 그 NK. 예, NK. NK 셰퍼하고, 요 골드, 그러면 골드 칼라. 예, 골드 칼라. 설탕, 예, 그, 농법. 혼합해서, 쉐버기, 방제 작업할 때 쉐버나. 약 쓰고. 예. 예. 그래 한 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게 쌀을 직판하면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한다. 뒤에 나가 이제 이걸 말려가지고. 예. 저, 따로 한 단지를 찍어봐갖고. 예. 저 선생님께 예. 전화 드릴게요. 예. 하여튼 그 최순희 회장님이 예. 그 쌀을 지어가지고 예. 해보니까 그저 매상포대 40kg짜리 뭐 40개인가 지었는데 쌀 얘기가 5kg도 안 나오더래. 그래요. 예.
지금 요거 한 1200평 한 단지 지금은 많이 나오면 한 40개까지 나와요. 쌀이. 오. 80kg. 오, 엄청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 되던 그 형태로 곡수가 난다 이 말이죠. 예. 네. 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농사 이거 해보니까 뭔가가 모르게 기술력이나 장비는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옛날보다 곡수가 떨어졌죠. 왜 떨어진 거는 저 수량이 많이 안 나온 품종을 하게 국가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양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남은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곡식이 많이 안 나요. 아, 밥맛은 좋은데. 예. 생산량은 줄었다. 줄었어요. 생산량 줄었는데. 예. 그런데 황금을 농구에서 할 때는 거의 비스라이 나오고 같이 나오버리죠. 예. 예. 하여튼 올해 그 2024년 9월 14일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상당히 황금물농법의 그 전라도 고흥에 이거 우리 간척지 쌀에 상당히 그 우리 대표님 하신 모습에서 또한 감사드리고 올 그 명절에 이런 풍성한 들녘을 보게 돼서 또한 저 한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예. 제가 그 농업이나 장목반에 그래, 강의를 해드리고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